감사합니다. 예, 오늘 고난 주간의 귀한 집회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도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 의미 있는 고난 주간에 주님이 우리에게 직접 주신 우리를 향한 가장 중요한 계명 하나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성경에는 신학자들이 별명을 붙여놓은 두 개의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는 위대한 분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지상명령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위대한 계명입니다. 위대한 분부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9, 20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동사가 많이 나와요. 그러나 원문에 모든 것은 분사로 되어 있고 주동사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바로 제자 삼으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분부, 지상명령은 무엇인가? 딱 하나예요. 제자 삼으라. 그러면 여러분, 위대한 계명은 무엇일까요? 그 백계명의 본문이 오늘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이에요. 거기도 주동사는 딱 하나예요.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여러분, 성경은 신기하게 중요한 계명을 복잡하게 주신 적이 없어요. 아주 간단하게 주십니다. 제자 삼으라, 서로 사랑하라. 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한 분부요, 중요한 계명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렇게 위대한 계명이라면 우리가 그 배경과 문맥을 자세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때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 최후의 만찬 석상이었습니다. 그날 만찬 석상의 분위기는 다른 날과 상당히 달랐어요. 식사를 하시던 도중에 예수님은 갑자기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팔리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었던지 그렇게 나서기를 좋아하던 베드로조차 감히 뭐라고 말하지 못하고 요한에게 물어보라고 대신 시킬 정도였어요. 오늘 요한복음의 이 본문을 전후로 잘 읽어보면 만찬 석상의 자리 배정이 몇 개가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유대인의 문화는 서양 문화가 아니고 동양 문화예요. 그들의 식탁은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것처럼 식탁이 아니었어요. 우리나라 밥상을 생각하면 여러분 딱 좋아요. 어떻게 먹었는가? 밥상 위에 음식을 넣고 왼쪽에 큰 쿠션을 끼고 45도로 누워서 손으로 먹었어요. 제가 이 본문을 읽다가 내과 의사에게 물어봤어요. 그렇게 먹으면 어떠냐고 그랬더니 위가 왼쪽으로 구부러져 있기 때문에 소화가 잘 된답니다.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우리나라는 하기 힘들죠. 왜? 숟가락, 젓가락 문화니까. 그런데 그들은 손으로 먹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식사를 하시니까 식사하던 도중에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의 발에다가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씻길 수 있었지. 식탁에서 먹거나 책상다리하고 먹으면 무슨 재주로 그 발을 꺼내가지고 45도로 누워서 이렇게 식사를 하니까 식사하신 도중에 예수님의 발에 와서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씻었던 거예요. 그 예수님의 바로 앞자리에 누가 있었는가? 요한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이 누구냐면 요한이에요. 그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아니, 식사 자리에서 눕다니. 45도로 누워있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가? 앞자리에 앉았다가 조금만 몸을 뒤로 하면 예수님의 품에 안긴 것 같이 되잖아요. 지금 그 장면을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 가운데 누가 나를 팔리라 하니까 베드로가 너무 놀라 충격을 받아서 감히 나서지 못하고 그 맞은편에 요한의 맞은편에 누가 있었는가? 베드로가 있었어요. 베드로가 요한에게 시킵니다. 네가 물어보라고. 턱짓으로 네가 물어봐. 34절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머릿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이오니까? 뭔 얘기냐면 주님이 너희 가운데 누가 나를 팔리라 하니까 요한이 이렇게 뒤로 기대면서 주님 누굽니까? 도대체 누가 주님을 판다고 그러시는 겁니까? 요한이 그렇게 말하자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떡 한 조각을 찍어다가 유다에게 줍니다. 어떤 분은 또 조청에다가 찍었다 그러는데 조청이 아니고 유대인들은 약한 식초, 초예요, 초. 식초에다 떡을 찍어 먹었어요. 예수님이 그 초에다가 떡을 찍어서 가룟 유다에게 줬더니 유다가 그 떡을 받고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그 분위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유다가 떠나가고 나서 예수님이 또 떠남을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떠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떠남은 보통 떠남이 아니고 이 땅을 떠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최후의 만찬 석상의 분위기를 잘 머리로 그려보십시오. 우리의 지도자 예수님이 함께 하셔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거든 주님이 우리 곁을 떠나가시다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 오늘부로 우리는 이제 문을 닫는 건가? 본토 친척 아비를 다 떠나 주님의 뒤를 따라왔는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제자들은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였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오늘 이 계명을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마치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얘들아, 내가 너희 곁을 떠난다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 곁을 떠나도 너희가 이 계명을 지키면, 이 계명만 지키면 절대로 기독교는 망하지 않아. 교회는 망하지 않아. 더 부흥될 거야. 이 계명만 지킨다면. 여러분, 그 계명이 뭐예요?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그런데 왜 새 계명인가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구약에는 사랑하라는 계명이 없었던가요? 아니요. 우리가 잘 아는 레위기 19장 18절 율법책이라고 알려졌잖아요. 거기에는 이미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구약에 존재했던 그 명령을 하시며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과거에 존재했던 구약에 있었던 사랑하라는 명령을 주시며 새 계명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이 사랑하라는 계명 앞에 붙은 하나의 수식어구 때문이에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 수식어구를 놓치면 여러분은 위대한 계명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는 보통 사랑하라는 명령을 어떻게 알아듣는가? 내가 세상에서 배운 명령으로 알아들어요. 학교에서 배운 사랑으로 알아들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능력을 상실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죠. 예수님은 그런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비록 겉으로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똑같이 썼지만은 예수님은 지금 완전히 다른 새 계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세상이 아는 사랑, 유행가에 나오는 사랑일 뿐이에요. 사람들은 기독교를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기독교의 특징이. 그러나 그들은 몰라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새 계명, 왜 새 계명인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명령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은 도대체 어떤 사랑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의 두 가지 특징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것은 바로 섬기는 사랑이에요. 다 같이 섬기는 사랑. 가슴에 콱 담아놓으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사랑은 섬기는 사랑이에요. 유대인 만찬은 먼저 식사하기 전에 발을 씻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손을 씻잖아요. 여러분, 사실 발을 씻으면 손을 씻을 수밖에 없겠죠? 아마 먼지가 많은 그 나라에 샌달을 신고 걸어와서 생긴 풍습이었던 것 같아요. 이 손님이 오면 보통 하인이 발을 씻어줬습니다. 이 하인이 없으면 어떻게 하는가?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씻어주면 됩니다. 그런데 그날 제자들 가운데서 그 누구도 나서서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려고 하는 자가 없었어요. 아마도 베드로는 또 눈에 힘을 주고 요한을 째려봤을 겁니다. 발딱 일어나 안 씻기고 뭐하노? 요한은 그날따라 버텼던 것 같아. 왜 맨날 나냐? 그래서 제자들은 발도 씻지 못한 채로 식사를 시작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마음에 원망의 마음이 있었겠어요. 아, 아무도 발을 씻기려고 하지 않으니까 발도 씻지 못한 채로 만찬을 식사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그들은 서로의 발을 씻기지 않으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최후의 만찬을 기록했던 누가는 이렇게 밝혀놓았어요.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니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뭐가 난지라? 다툼이 난지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고민하고 있는데 그들은 누가 높으냐, 누가 잘났냐, 누가 크냐 하고 싸우고 있었어요. 서로 자신이 높다고 그렇게 다툼을 할 정도인 그런 분위기에서 누가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아주 불편한 마음으로, 아니 상대를 향해 미워하는 마음을 아는 채 그 최후의 만찬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물 항아리로 걸어갑니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아 발을 씻깁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님. 물동이에서 물을 받아 발을 씻기고 그 물을 버리고 수건으로 발을 닦고 또 물을 받아 발을 씻기고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렸을까요? 그렇게 그들의 발을 다 씻기고 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겉옷을 벗고 씻기셨거든요. 겉옷을 다시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당신은 아십니까? 정말 아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아마도 침묵이 흘렀을 거예요. 그 오랜 침묵 끝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서로 높다고 다투지 말고 서로 서로 섬기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
너희의 주가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그렇게 섬겼으니 너희도 서로 섬기거라. 건전한 교단 미국의 브레트렌, 한국에는 형제교회라는 이름이 있는데 사실 신학적으로는 꽤 건전합니다. 그 교단에서는 발 씻음을 예식으로 정했어요. 우리 기독교회는 두 가지 예식을 정했잖아요. 주의 만찬과 세례식. 그런데 형제교회에서는 발 씻음을 하나 더 추가했어요. 저는 목회 초기에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우리 교회의 발 씻음을 추가할까? 여러분, 누군가의 발을 씻겨본 적이 있나요? 저는 있습니다. 어떤 발 씻음 말씀을 잘 전하고 그 목사님이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 부부 서로 간에 발을 씻어줬어요. 뭐 그렇겠지 하고 아내의 발을 씻는데 얼마나 마음이 울컥한지.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 눈물바다가 되더라고요. 신기하더라고요. 발을 씻긴다는 게 평생에 처음 씻겨봤거든요. 요즘 교회 안에 섬김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사회의 영향일 거예요. 요즘 세상은 모두가 자기만을 생각하잖아요. 내 고통, 내 아픔, 남의 아픔은 그저 스쳐 지나갑니다. 모두가 다 자기에 함몰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마지막은 멸망이에요. 왜 오늘 이렇게 소득 3만 불이 넘어가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살기가 팍팍한 겁니까? 왜 문명은 날마다 발달되는데 우리의 삶은 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겁니까? 그 이유는 하나예요. 모두가 자기만을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기적으로 변해가기 때문이에요. 오늘 현대인들은 옆에 사람을 돌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잘못된 흐름이 오늘 교회 안에도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 이 고난주간을 맞아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얘들아, 내가 주가 되어 너희의 주인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그렇게 섬기거라. 아멘? 섬기거라. 섬김은 사실 삶에서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어요. 가정에서 우리는 섬겨야 되고요. 교회에서도 섬겨야죠. 교사로, 성가대로, 식당, 카페, 목자, 뭐 주차 안내, 반찬 봉사, 수많이 섬길 수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이것을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 설교를 얼마 전 우리 교회에서 했는데 저는 항상 설교를 하면서 저 자신에게 먼저 적용을 합니다. 기도하며. 그런데 하나님이 한 가지를 제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집사람에게 제가 선포를 했어요. 여보, 앞으로 화장실 청소는 내가 할게. 제가 그 다음날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사실 오늘도 오기 전에 제가 그래서 화장실 청소를 하고 왔습니다. 쉬운 게 아니죠. 그 변기를 다 닦아보니까 아내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섬김은 우리의 삶 속에 매우 가까이 있어요. 누군가 여러분의 눈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보입니까? 여러분에게 조금만 여유가 있으면 스쳐 지나가지 마세요. 섬기십시오. 도우십시오. 섬김이에요. 그것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친 바로 그 섬김이에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은 무엇이 돼야 되는가? 서로 섬겨야 돼요. 아멘? 섬겨야 돼요. 과거 아마 대형교회도 많이 했고 우리 교회도 많이 했죠. 구역이나 여기는 다락방이라고 하나요? 우리는 목장교회라고 하는데 다 어디서 모였어요? 가정에서 모였잖아요. 가정을 오픈했잖아요. 뭐 젊은 교인들 한 일곱 가정 모여서 아이가 한 20명 왔다 가면 집이 쑥대밭이 되는 거죠. 방이.
근데 매주 거기서 모였어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가정의 사람들을 초대하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가정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옛날같이 자주는 못하시더라도 적어도 구역예배 다락방 목장교회를 모이면 한 학기에 한 번, 1년에 한 번은 여러분들이 초대를 해보세요. 다락방이 달라져요. 소그룹이 달라져요. 교제가 원활해져요. 그리고 섬김의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섬김이 여러분의 삶의 고난주간을 맞아 스며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섬기는 사랑이었어요. 섬기는 사랑. 두 번째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용서하고 받아주는 사랑. 멀리 갈 것 없이 그날 최후의 만찬에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고민하고 있는데 그들은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체포대가 도착하니까 전부 다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만찬 석상에서 주님 제가 죽는 데까지라도 따라가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부인할지라도 저는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 놓고 수제자 베드로는 세 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을 용서하십니다. 놀라운 것은 그날 주님께서는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겼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 본문을 읽다가 묵상해 봤어요. 나 같으면 씻길 수 있었을까? 가룟 유다가 배신하는 걸 아는데 씻기는 건 고사하고 그누 발을 내려쳤을 것 같아요. 주님 다 씻기셨어요. 회개의 기회를 준 거죠. 가룟 유다는 이미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하고 그 자리에 왔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 발을 자신의 발을 씻길 때 거기서 돌이켰어야죠. 거기서 주님. 유다가 거기서 돌이켰다면 그는 구원 얻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 모든 회개하지 않는 가룟 유다의 발을 끝까지 씻겨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작가 가운데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성경의 진리를 이렇게 정확하게 잘 표현한 사람을 저는 아직 못 봤어요. 놀라운 것은 이 C.S. 루이스가 목회자가 아니고 평신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분의 책을 대부분 다 읽었어요. 이 C.S. 루이스가 사랑이란 무엇인가 하는 글을 남겼습니다. 제가 좀 번역을 하고 의역을 해서 한번 읽어드립니다. 사랑하는 것은 상처받는 것이다. 누군가를 사랑해보라. 그러면 당신은 곧 상처받게 될 것이다. 만일 상처받기를 원치 않거든 그 누구도 사랑하지 말라. 당신의 마음을 아무에게도 주지 말라. 심지어 동물에게조차도. 당신의 마음을 굳게 철장 안에 가두라. 그리고 적당한 예의와 고상한 취미로 당신의 마음을 동여매라. 그러면 당신은 결코 상처 입지 않으리. 그러나 한 가지, 그 안에서 당신의 마음은 누구도 사랑할 수 없는 굳은 마음으로, 누구도 가까이 하지 못할 단단한 마음으로, 그리고 누구도 치료하지 못할 치료 불능의 마음으로 점차 변해갈 것이다. 사랑하기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상처받을 준비를 하십시오. 사랑은 상처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평생 상처받으며 사셨어요. 그가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형제와 가족으로부터 그리고 그렇게도 사랑했던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은 상처받으며 사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들을 향한 사랑을 포기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마지막 십자가에서도 자기를 찌르고 해야 하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수제자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만찬석상에서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는 자신의 옛 직업 고향 갈릴리로 돌아가 고기를 잡고 있었죠. 그런데 새벽에 주님이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 먼 곳까지 조반을 다 차려놓으시고 식사 후에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물으셨어요. 그리고 그 대답 끝에 세 번이나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여러분, 그 양이 어떤 양인데요? 자신이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려서 얻은 그 고귀한 양을 성공한 제자가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실패한 제자를 찾아가 주님은 부탁하시고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결코 단 한 번도 우리를 향한 사랑을 포기한 적이 없으십니다. 오늘 제가 인형 얘기 하나 하고 오늘 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아들 셋을 낳고 마지막 늦둥이로 딸을 낳은 집안이 있었어요. 얼마나 귀여웠을까요? 저도 아들만 둘인데 딸 하나만 낳아주면 내가 키운다고 그렇게 그랬는데 안 낳아주더라고요. 얼마나 귀했겠어요. 그래서 아빠는 이 딸아이를 꽃님이라고 불렀어요. 꽃님이. 이 꽃님이가 자라면서 행복했지만 어느 정도 자라고 보니까 외로운 거예요. 왜? 주변에 다 짐승뿐이잖아요. 남자들만 막. 그걸 안 아빠가 어느 날 집에 돌아오면서 예쁜 여자아이 인형을 하나 사다 줬습니다. 꽃님이는 그 인형의 이름을 별님이라고 지었어요. 그날부터 별님 인형은 꽃님이의 둘도 없는 친구가 됩니다. 잘 때는 당연히 침대에 안고 자고 밥을 먹을 때도 항상 의자를 따로 놓고 별님 인형을 놓고 써야 밥을 먹었어요. 목욕할 때도 욕조 옆에 놓고. 세월이 가며 이 별님 인형은 그야말로 누더기 인형이 되어갑니다. 눈알이 튀어나오고 팔은 부러지고 어느 날 식구들이 저 강원도로 여행을 갔어요. 꽃님이가 깜빡 잠이 들어 아빠가 들어서 차에 싣고 한참을 달려왔는데 집으로 꽃님이가 깨자마자 별님이 없는 거예요. 아빠는 그대로 차를 돌렸어요. 이미 한 시간 반을 왔지만 가족 가운데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왜? 꽃님이에게 이 별님 인형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가족 모두는 알았기 때문에. 호텔에 갔는데 없는 거예요. 식구들이 헤어져서 온 데를 뒤져서 드디어 별님 인형을 찾았는데 쓰레기 하치장에서 찾았어요. 호텔 직원을 나무랄 수 없었어요. 왜요? 그건 누가 봐도 주인에게 돌려줄 생각조차 못할 누더기 인형이었기 때문이에요. 꽃님이가 자라 어느덧 집을 떠나갔습니다. 대학교를 가고 부모님은 꽃님이가 가지고 놀던 모든 것들을 다 정리했지만 이 별님 누더기 인형은 유리상자에 넣어 장롱 안에 깊이 보관해 뒀어요. 왜요? 나중에 꽃님이가 시집가서 혹시 딸을 낳으면 이 인형을 수선해서 손녀딸에게 선물 주려고.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보니까 인형 수선소가 있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인형 수선비가 우리나라 사람 수술비보다 훨씬 비싸요. 이해가 안 가서 왜 그러냐 알아봤더니 30년 된 인형을 고치면 30년 전에 그 단추, 그 옷감을 구해서 그대로 복원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싸겠어요. 여러분,
무엇이 이 별림 인형을 그렇게 가치 있게 만든 걸까요? 그 별림 인형에게 가치가 있어서? 아니요. 그것은 누더기였어요. 그렇게 친절했던 호텔 직원조차도 주인을 찾아 돌려줘야 되겠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한 완전히 너덜너덜한 누더기 인형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무엇이 그 누더기 인형을 그렇게 가치 있게 만든 걸까요? 별림 인형을 가치 있게 만든 것은 그 별림 인형을 향한 꽃님이의 사랑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외쳤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누더기였을 때에, 죄 가운데 있으면서 죄 가운데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을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랑받을 자격 전혀 없었는데, 죄 가운데 있었는데,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는데, 그때에 하나님이 이해 못할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은혜로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짜리가 되었어요. 천억짜리가 아니고 1조짜리가 아니고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죽으신 예수님을 주고 우리를 산 예수님 짜리 귀한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누구인가? 누더기 인형이에요. 여러분 안을 보세요. 선한 게 있나요? 사도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외쳤어요. 그래요, 우리는 누더기 인형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누구인가? 예수님이 목숨을 주고 산 너무나도 귀한 존재예요. 이제 우리를 그렇게 가치 있게 만드신 그분이 이 땅을 떠나시며 한 가지 계명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얘들아, 너의 주위에 있는 나의 누더기 인형들을 사랑해다오. 내가 너를 사랑한 그 사랑으로 사랑해다오. 고난주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계명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교회는 저절로 부흥될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들은 정말 놀라운 아름다운 존재가 될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사랑하면. 이 고난주간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 위대한 계명을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며 우리 모두 아는 아주 간단한 찬양,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이 찬양 우리 다 같이 조용히 주님 앞에 한번 찬양하십시다.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여러분의 마음을 성령의 도움을 얻어 조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누군가를 향한 섭섭한 마음이 있으신가요? 가족 간에, 형제 간에 담을 쌓고 살고 계신가요? 당신을 향해 이 고난 주간 주님은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 그 사랑으로 그를 품어줄 순 없니? 좀 용서하며 살지 않겠니? 오늘 우리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손을 가슴에 얹었지만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주님, 오늘 제 연약한 손위에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 묻은 손을 안수하여 주옵소서. 저의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고, 주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사랑의 능력을 저에게 부어주옵소서. 아멘.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무를 향해서도 막힌 담을 다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를 받아주고 용서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아파도 상처받아도 그를 품는 거예요. 주님, 내게 이 사랑을 허락해 주세요. 아멘. 우리 가정에 이 사랑을 허락해 주세요. 아멘. 내가 고난주간에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도와주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